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니입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캠핑 시작한 지 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솔캠을 왔습니다. 뭐 이따가 저녁 때 이제 사람들을 좀 초대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혼자 다 준비하고 혼자 자고 하는 캠핑은 처음인데 제가 새 텐트를 샀거든요. 제 새 텐트가 바로 이겁니다. 레이녹스 노나돔이라는 텐트고 이게 엄청 비싸요. 250 얼마인가?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냈는데 큰 텐트가 필요한데 진짜 다루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캠핑 처음 하는 제 친한 친구가 노나돔을 그냥 질른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조캠에서 안 쓰신 거 제가 샀거든요. 피칭하는 게 쉽다고 하는데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게도 한 10kg인가? 되게 가벼워가지고 혼자 이렇게 충분히 들고 다닐만 하고요. 여기는 대전 로아스 캠핑장이고요. 평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여기가 이제 차 길인데 여기를 보는 것보다 여기를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. 나 혼자 할 수 있을까? 설명서랑 이게 폴대인가 보네. 이게 스킨? 이게 플래그인가 보다. 그리고 이게 뭐지? 팩이 들어있긴 하네요.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. 엄청 얇아. 안에는 치는 방법 들어있고 이걸 보면서 한번 쳐보자. 치는 게 진짜 쉽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그냥 여기 끼우면 되는 것 같아. 이게 초록색이니까 여기다 걸으라는 거 아닐까? 근데 이게 메인 폴이 뭐고 사이드 폴이 뭔지 모르겠네. 아 이게 겁나 긴 거 보니까 이게 메인인가 보다. 와 짧은 거. 자립은 잘 되는데요? 편안하고 들은 게 이게 무슨 제이크 숱인가? 끝에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버클에 끼우는 데가 있거든요? 딱 끼우면 돼가지고 진짜 편하긴 하네. 이제 이거 긴 거를 껴야 돼요. 그다음에 이게 이제 루프예요. 위에 덮어야 되니까 다 터놓으면 제 키가 안 닿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는 거지? 찍찍이로 하는 거라서 편하다 그랬거든요. 벌써 키가 안 닿는데? 오, 네, 다 쳤습니다. 이제 이거 플래그 3개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텐트가 너무 비싸서 이게 하나에 30만원 아니냐 하는 말이 있어요. 저긴 왜 찌그러졌지? 이렇게 쳤습니다. 저 이거 완전 처음 치는 건데 20분 좀 넘게 걸렸을까? 설명서 보면서 그냥 천천히 했거든요. 오 근데 진짜 간단하긴 하다. 뭔가 폴 낄 때 힘이 살짝 필요하긴 하거든요. 정말 힘이 너무 없는 여자분이면 못 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저도 했으니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한번 열어볼까? 와 처음 열어보는 오 4m 4m거든요 사이즈가? 엄청 크진 않은데 안에서 생활까지 다 하려면은 한 2인용 정도? 근데 잠만 자면은 뭐 야침 놓고 하면 4명도 뭐 충분히 잘 수는 있을 것 같고 이게 문이 되게 많아요. 다 열면은 개방감이 되게 좋은 거. 아 그리고 위에도 이것도 있네. 비싸서 그런지 뭔가 디테일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. 이건 뭐야? 창문인가? 아닌가? 이게 뭐지? 그냥 환기하는 건가? 이게 뭐예요? 창문을 이게 문이
여러 개가 있더라고. 친구 거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레탄을 안 해도 살짝 밖에가 보이는 그런 느낌인가? 다 열면 완전 개방. 아 좋다. 이렇게 이제 저는 나머지 세팅 좀 하고 오겠습니다. 너무 배고파요. 짠, 이렇게 세팅했습니다. 저는 밝은 텐트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로 화이트 컬러거든요.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되게 연한 그레이 같은 느낌? 새 거 피칭한 건데도 이렇게 스커트에 발자국 같은 거 엄청 잘 남아서 오염은 잘 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쁘니까 괜찮아요. 저는 로 화이트 컬러 텐트에다가 제가 스텐으로 세팅을 바꿨잖아요. 의자는 그냥 헬리녹스라서 체어 제로로 가지고 왔고, 저번에 해피마켓 가가지고 브루클린 웍스에서 뭐 많이 사기도 하고 받기도 많이 받았거든요. 이런 매트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깔아놨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브루클린 웍스 제 거 쓰레기통이거든요. 이번에 해피마켓 가가지고 쿨러인데 되게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. 19,000원? 그래서 샀는데 이거 진짜 너무 잘 샀어요. 얘도 얘처럼 이렇게 접히거든요. 그래서 보관하기도 편하고, 아이스박스는 너무 크고 무겁잖아요. 근데 얘는 진짜 간단하고 은근히 또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잘 샀어요. 이거 이소가스도 엄청 싸게 팔아가지고 이거 한 박스 샀거든요. 예쁘죠? 이거는 물입니다. 이름이 레지던스 워터? 뒤에는 하늘 그림이 이렇게 붙어있고. 아 배고파 죽겠네. 오 물이 진짜 맛있네. 내가 헬리녹스 텐트를 사다니 진짜. 다른 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샀는데 예쁘고 진짜 치기도 쉬운 것 같고, 제가 이제 세팅도 다 간단하게 바꿨잖아요. 다 세팅하는데 빨리빨리 하면 한 시간은 안 걸릴 것 같거든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짐 챙기고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다 쳐놓으면은 아,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저는 너무 배고파서 뭘 좀 먹어야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먹으려고 준비해온 거는요, 바로 고소름 푸드에 대창이랑 곱창 이렇게 있거든요. 지퍼백이랑 진공팩이랑 이중 포장되어 있어요. 냉동 보관하면 12월까지 보관이 돼서 좀 편한 것 같아요. 포장돼가지고 이렇게 딱 캠핑 갖고 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. 그리고 곱창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제가 이거 곱창 대창이랑 먹으려고 불닭볶음면도 갖고 왔거든요. 진짜 맛있겠죠? 진짜 빨리 먹고 싶어요. 소스랑 이런 것도 다 들어있더라고요. 굽는 법도 나와있고, 찍어먹을 참소스랑 잘 튀니까 식탁보까지 이렇게 들어있고, 콩고물이랑 생와사비랑 이거 소스 넣어먹을 통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. 같이 구워먹으려고 부추랑 양파 챙겨왔거든요. 대창이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대창부터 구울게요. 아이고 배고파. 우와 곱 좀 봐. 진짜 맛있겠다. 와. 와 곱이 진짜 가득해. 아니 나는 구우면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통통해지는데? 고기를 딱 얹어가지고. 와 곱 좀 봐. 와 이게 더 익을 동안 저는 술을 제조해볼게요.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음 이렇게 실리콘 백에 갖고 다니거든요. 진짜 좋아요. 넣고 제가 라오스에서 사온 55도짜리 보드카거든요. 어 너무 많이 따갔다. 토닉 이거 홍차 맛 맛있다 했잖아요. 이거 또 갖고 왔거든요. 거기에 타겠습니다. 아 보드카 너무 많이 넣었어. 그래도 맛있어. 아 좋다. 아니 솔캠 되게 괜찮은데요? 저는 혼자 뭐 하는 걸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 솔캠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혼자 하는 것도 괜찮네. 여유로워. 이거 한번 먹어볼까? 미쳤어. 너무 고소해. 와 끝내준다. 기름이 많이 튀니까 이렇게 캠핑같이 밖에 나와서 먹기에 아주 좋네. 참소스를 먼저 붙일까? 콩고물을 콕 찍어가지고. 너무 맛있어. 사실 저는 곱창보단 대창을 좋아합니다. 얼마나 맛있을까? 너무 고소해. 콩고물 올린 다음에 부추 올리고 양파 또 구우면 기가 막히잖아요. 아 이건 술 한잔 먹어야 돼 이거. 아 어떡해. 너무 좋아.
맛있어. 언니가 더 빨리 분석을 끓여야겠어. 여러분 비주얼 어때요? 죽이죠? 와 미쳤다. 제대로 먹어보는 거야. 아 진짜 맛있다. 아 대창이 미쳤네. 대창이랑 불닭 싸가지고. 아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. 최고. 대창에서 막 고소하고 부드러운 고기 막 나오잖아요. 그 불닭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여기다가 참소스 찍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더 새콤하고 더 맛있어. 입안에서 축제 열려, 축제. 아, 죽인다. 더 키고 잤더니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. 제가 어제 텐트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사기 전에 찾아보는 게 아니고 사고 나서 찾아봐.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루프 안쪽에 실버 코팅이 돼 있잖아요. 암막이 잘 된대요. 그래서 일어났을 때 눈부시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이게 벤틸이라고 하더라고요. 나는 이게 막혀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노필라? 얇은 모기장 같은 건가 봐요. 이렇게 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. 이게 벤틸이고 밑에 이것도 벤틸인가 봐요. 그러면 어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. 이거는 왜 있는 걸까? 여기도 약간 이렇게 주머니처럼 여기가 막혀있어요.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랜턴 올려놓으니까 좋더라고요. 혼자니까 간단하게 페인터 켜고 야침 이렇게 깔고 안에다가 전기장판 캠핑용 넣고 잤고요. 아 근데 자기 전에는 좀 춥긴 추웠거든요. 겨울에는 침낭 동계용이랑 핫팩 같은 거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스커트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이중으로. 아 결론 뭐야 장난 아니네. 스커트가 이렇게 이중으로 있다고 합니다. 어제 씻고 와서 보니까 화로대 앞에 의자 있었는데 불빵 났어요. 아 커피 한 잔 마시고 정리해야겠다. 주전자를 안 가져와가지고.